야, 태주 씨가 잘 숨긴다. 안무지도 가져가고. 정답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정답 몰라. 소금인가? 아, 설탕이네. 오케이! 아, 나 자신감 결여되네. 이제 시간이 진짜 요리 시간이 딱 중간쯤이 됐기 때문에 자 일어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예. 자 일단 우리 나태주 씨부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 아 나태주 씨가 예.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예 실력이 있네요. 어 일단 그래도 후라이팬 저희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낱개 깔아놓은 게 이게 뭐죠? 이거 계란입니다. 아 계란이다. 계란에 이제 치즈 냄새가 싹 나네요. 그러니까 태주 씨는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잡힌 상태인가요? 저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 태주 씨의 관건은 얼마나 은폐은폐를 해가면서 요리를 완성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요게 성공하면 말이죠. 우리 4개 키친 사상 최초로 극과 그게 음식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근데 예. 네, 왜 까리짱 왜 뭐가 거슬려요? 아니요. 너무 눌러부터 올 것 같아. 아,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시켰나요? 야, 어쨌든 우리 나태주 씨는 우리가 좀 보호해줘야 되겠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기대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합니다. 네. 진짜. 저, 기대해주세요. 나태주 기대주. 예. 저쪽은 5분을 사용하잖아요. 5분 사용하면서 처음이네요. 이게 품이기 때문에 음식이란 것도 너무 정성이 들어가면 와 지금 뭔가 열심히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예. 제가 봤을 때 15분 넘게 젖은 것 같은 아까부터. 아 계속 이거 계속 거품 내는 거예요. 아 근데 저렇게 많이 젖는 건 달고나 커피 이후에 처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젖으면서 자괴감 들어요. 그래요? 예. 그치 계란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아니 지금 예. 여기 재료들이 아~ 잘 골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뭔가 한데 재료는 오믈렛이 아닌가요? 잠깐만 제가 여태껏 수찬 씨 너무 팬이어서 방송한 걸 다 대충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의심심한 거는 제가 처음 봐요. 원래 자신감 하면 김주찬이에요. 자신감 하면 김주찬인데. 예.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부담을 느껴서 그러세요. 아, 그래요? 중간 점검 나온 건데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점검 안 해주셔도 재밌어요. 예. 어차피 반만 있으면 되니까. 머릿속에 지금 그려놓고 있는 목적지는 있는 거죠? 아, 있습니다. 도착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을까요? 두 분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실은 나태주 씨에게 15분은 길죠. 그쵸. 예. 네. 이제 승부수를 좀 띄우자. 음식 빨리 끝나고 개인기나 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게 마음이 편하죠. 예. 그럼 태주님의 5만함을 맛으로 누리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맛으로 누리겠다. 예. 이런 것도 맛으로 누릴 수 있잖아. 예. 뭐라도 좀 붙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아 정말 조마조마해 보는 제가 조마조마하네요. 예. 아 근데 야 김수찬 씨가 고집이 있어. 나는 내기를 가른다. 나에게 컨닝이란 없다. 약간 얼굴 각도가 어색하긴 한데. 그렇죠. 어색하긴 한데. 적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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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나 김수찬 씨가 잘 숨긴다. 아 진짜. 오. 아 근데 이미 이쪽에서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 계속 피지없네요 진짜. 지금 제 심정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흘려고 했는데 지금 싱숭생숭한 것이 지금 제 마음. 머릿속은 너무 피지없네. 네. 아 이제 요리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 둘 다 그치? 실력이 나쁘지가 않아 일단. 아니면 요리에 관심을 갖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벽을 치든가. 심각해요? 아 맞으면 됐지 뭐. 산으로 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정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정답을 몰라. 그럼 어떻게 가? 요리하시는 분들 거 사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김수찬 씨? 네? 혼잣말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혼자 할게요.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예. 정신은 아직 매달 살아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오, 야, 나태주 씨가 재료를 다양하게 쓰시네요. 아, 단무지도 가지고. 아, 나태주 씨가 제가 봤을 때 시간 벌기 하고 있죠? 그림 모양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시간 남으니까 자 5분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여유가 넘치는 5분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쁜 5분 미쳐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극과 극일 수가 있을까요? 다음 오케이! 아 나태주 씨는 다 돼 끝났나요? 저희 카운트 갑니다. 카운트 한번 가겠습니다. 아, 지금 5분 다 됐어요? 네, 네 시간 다 됐어요. 10 9 8 7 6 5, 4, 3, 2,
1 시간 다 됐습니다. 요리 정리해 주세요. 야, 장식 시간이 있네. 아. 내기의 키친 역사상 정말 같은 소리 다른 메뉴가 좀 탄생을 했거든요. 네. 자, 일단 우리 나태주 씨부터 본인의 네. 요리 설명 이름까지 어필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인 햄치즈 토스트입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소스를 전혀 다른 이제 방식으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살짝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요? 맛에 제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하실 거라고. 자, 해서 이 메뉴의 이름은? 태권 토스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권 토스트. 자, 그리고 우리 김수찬 씨의 요리. 아, 네. ASMR 레시피대로 만드신 거죠, 그죠? 그렇죠.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상품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찬 씨에게는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요리의 제목, 될 대로 되라 오믈렛. 제 기억에 그 김수찬 씨가 잘 미스터트롯에서 잘 나가다가 네. 네. 마지막에 뭐 하나 삐끗해서 네. 7등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또 빵점. 그래서 제가 빵을 오늘 선택을 못했나봐요. 이게 손이 빵으로 못 가는구나. 혜진님도 같이 빵점을 받았거든요. 나 정말 부르기 싫어. 근데 빵을 고르시길래 아 저분 해탈을 하셨구나. 아~ 저는 끝까지 고르지 않았습니다. 빵을. 아이 또 빵만 가면 손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오믈렛. 이제는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태권 토스트부터 네. 제가 잘라볼게요. 테스트? 제가 봤을 때. 이야 네. 내가 풍족합니다. 네. 토스트 안에 케첩이 안 들어갔다는데 좀 깜짝 짠! 야밤에 혼자 영화 볼 때 출출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저 딱 저때 먹는 거. 완전 100%. 아, 이 방이 아주 풍요로워요. 신기한 재미도 있고. 네. 간도 적당하고. 약간 설탕 좀 뿌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간단해 좋아. 오. 토스트. 좋네요. 예. 아. 야, 이렇게 부서지면 안 된다. 아이고. 아이고. 어, 근데. 야, 향은 좋다. 약간 맛이 궁금해. 약간 피자 포켓몬 예. 먹는 그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태주 씨에게서 빵만 가져와 봤어요. 아~ 야, 이걸 합쳐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같은 튀겨가지고 그렇다고 생 괜히 그냥 따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 저는 손을 좀 잡아볼까요? 네. 둘다 빵점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데요. 빵점만은 좋겠습니다. 전 이미 김수찬 씨 빵점을 하나 썼는데 탄수화물 끝났습니다. 아 그래도 1점 그래도 마음에 있습니다. 저희 세 명의 이제 점수를 합하는 네. 동안에 과연 오늘의 요리가 어떤 요리였는지 귀로 만들었던 그 레시피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재료는 식빵, 계란, 양배추, 당근, 스라이스 치즈, 스라이스 햄, 소금, 설탕, 케첩, 버터,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길거리 토스트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저 소리였어. 당근 소리였구나. 채를 써줬구나. 맨 처음에 양배추 써는 줄 알고. 그거 나도. 아, 양배추 써네. 확실했어. 네. 계란. 계란이 세 개 들어가세요. 네 개 들어가세요. 아, 이 소리는 완. 이거 알았죠? 어, 이건 알았죠. 약간 네. 살짝 그런 처리해 주는 거. 아, 이제 지단. 아, 이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 나는 요거. 그 계란 거기다 던져 주시지 재료를. 나 비닐 감은 소리인 줄 알았어. 들어가요. 아~ 프로에 버터 들어갔죠. 아니 아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4번 소리가 뭐 어떤 소리였어요? 아까 섞는 거 양배추랑 당근하고 네 그거 섞는 소리입니다. 저 소리를 우리 수찬 씨가 못 들은 거예요. 맞아요. 토스트를 집에서 종종 해먹거든요 제가. 아 난 심지어 여기 오기 전에 토스트 먹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와중에 맛있어 보이네. 식용유를 뿌리 그렇지. 태주 씨는 약간 미래를 약간 예측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면서
제가 나왔던 네. 프로그램을 봤대요. 네. 그럼 오늘 또 방송을 같이 하게 됐잖아요. 예. 그 오늘 토스트를 먹고 왔는데 또 토스트가 또 토스트가 나오고. 야, 이거 기가 막힌 우연이네요. 네. 저기서 이제 모양 내는 모양을 잡는 거라 여기서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 오래 걸리지? 찜인가?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렇게 모양 내셨구나. 토스트에 설탕? 설탕 들어가야죠. 네. 설탕 또 끓입니다. 길거리 토스트에는 또 설탕이 그럼요. 맛있죠. 슈가. 슈가, 슈가. 케찹 위에 뿌려주고. 아, 근데 나태주 씨가 케찹이 없었어요. 맞아요. 아, 케찹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치즈 소리. 네. 와. 앞에 야채를 또 따로. 이것 또한 정답.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저렇게 꾹 누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해설하시나요, 혹시? 야. 아, 기가 막힙니다. 길거리 토스트였습니다. 야, 나태주 씨가 기가 막히게 정답을 맞췄어요. 360도 회전 이후에 확실한 힌트를 얻어가셨어요. 자, 내게 기친 어떻게 보면 정말 맨투맨 에이. 1대1 대결, 진검승부, 반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최저 점수가 나왔어요. 역대 최저인가요? 역대 최저 점수가. 자, 뭐 시원하게 말씀드리죠. 네. 자, 김수찬 씨, 아, 최저 점수 600점대 나왔어요. 626점 이렇게 가셨습니다. 한 가지 이상이네. 나태주 씨의 점수도 최고 기록 하나요? 평상시 우승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점수가 아닌가. 상대를 잘 만났다는데. 예, 상대를 정말 잘 몰라서 나왔다. 해서 나태주 씨의 오늘 우승 점수는 790점으로 승리를 차지합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나태주. 아니, 소리하고 우리가 가까운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혼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내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걸 발휘해가지고 하니까 예. 유사성에 가장 적합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우승을 가지고. 자, 그럼 오늘 정말 김수찬 씨는 내게 키치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네. 솔직히 너무 좀 프로그램 자체가 부담을 안 갖고서 왔어요. 좀 가져도 그랬어요. 주변에 몇 개 좀 챙겨올 걸 부담을. 그러니까. 너무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있다가 이런 대참사를. 예, 625 이후의 대참사 616. 좋게 말하면 최저고 나쁘게 말하면 최악이죠. 616. 그래도 이 점수 남았어요.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 가게 됐어요. 자, 4개 키친 오늘의 우승자는 나태주 씨입니다.